3일 전에 제가 일간을 가지고 그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면 상격인지 중격인지 합격인지 그 사주팔자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고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 예정이 없던 걸 하나 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간의 특성을 알면 10개 일간 특성을 알면 실질적으로 사주 감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간의 특성을 잘 알고 그걸 가지고 더 깊게 공부를 해야만이 사주 감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금 일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신금을 선택했냐면 갑을 병정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맨날 모든 사람들이 갑을 병정 갖고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신금을 갖고 저는 한번 신금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십간 중에서 신금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실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금 인간을 갖고 있는 사람, 신금. 자, 이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주가 상격인가 중격인가 합격인가 보자. 신금 일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일간의 신금인데 상격이냐, 상격의 사주를 갖고 있느냐, 중격이냐, 합격이냐. 또 제가 이렇게 올리니까 어떤 분이 자기는 그럼 합격이면 계속 합격이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대운이 있기 때문에 상격에서 중격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운명 자체가 대운에 의해서 중격에서 합격으로 내려올 수 있고 반대로 중격에서 상격으로 올라갈 수 있고 합격에서도 상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상격, 중격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왜? 다시 이야기합니다. 대운에 의해서 조정을 받으니까 이 사주팔자는 대운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 얘를 터전, 밭으로 본다면 대운은 날씨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기후, 날씨. 그 10년간 기후, 날씨가 어떤 날씨냐, 봄의 날씨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봤을 때 이 밭에서 농작물이 무엇을 심었을 때 괜찮은가, 무엇을 잘못 심었을 때 망하는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금, 상격, 중격, 합격인가. 먼저 신금의 특성을 알아야겠죠. 신금이 그러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금이 원하는 것. 그래도 이 두 가지만큼을 알자 이거예요. 두 가지. 뭘? 임수를 보자 임수. 그 다음에 병화를 보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신금 입장에서는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상관. 근데 이것이 중요치 않아요. 상관. 그 다음에 신금에서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정관. 자, 임수가 왜 중요하느냐. 얘가 신금을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사주에서 임수를 중요시하느냐. 사주팔자에서 다른 데 임수가 있는 걸 왜 반기느냐, 왜 좋아하느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왜 임수를 원하느냐, 왜 그러면 병화를 원하느냐, 왜 신금이 병화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자, 그러면 이 사주를 분석할 때 이 신금에 대해서 얘를 첫 번째 네 가지 유형으로 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금을 통변할 때 네 가지를 먼저 봐주라. 신금을 가지고 볼 때 신금은 보석으로 봐주라. 통변할 때 보석. 신금을 보석으로 보자. 두 번째는 칼과 낫으로 보자. 칼, 낫으로 보자는 걸 이야기해주죠. 세 번째는 도끼로도 해석할 줄 알아라. 도끼. 네 번째는 과실로도, 과실, 과일, 과일로도 통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주마다 달라요.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통변하는 것이 사주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신금에게 있어서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사주팔자의 임수를 갖고 있느냐를 봐야겠죠. 임수. 임수가 왜 좋냐면 신금을 여기서 보면 보석으로 볼 수 있고요. 칼납 볼 수 있고 도끼를 꼭 과일로도 볼 수 있고 특히 1번과 3번에 관련된 걸 갖고 통변할 때 임수가 왜 중요냐. 신금은 보석이잖아요. 보석. 근데 보석이 땅 속에 묻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매몰되어 있으니까 신금이 땅 속에 묻혀있으면 자기를 드러내질 못하죠. 실력발을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예를 들면 보석으로 볼 때는 신금을 갖고 있는 신비를 갖고 있다. 술을 갖고 있다. 만약에 무술을 갖고 있다. 자, 이걸 보자면 신금을 갖고 있네요. 신금. 신금을 갖고 있는데 무술이 있죠. 무술. 그 다음에 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의 기운 자체가 엄청 강하지요. 토에 의해서 신금이 매몰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걸 바로 토다 금매라 그러겠죠. 토다 금매. 토다 금매. 토가 말하니까 금이 매몰됐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신금이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흙 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 임수가 나타나면은 이 흙을 파헤쳐 가지고 물에다 씻겨서 채를 하게 되면 이 임수에 의해서 신금이 드러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것을 신분상승이라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세족이라 그럽니다. 도세족. 제가 한자를 적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도세 구슬주자 구수록자입니다. 도세주옥 질그릇도 씻을 새 씻을 새 구슬주 구수록 질그릇에 물을 집어넣고 채를 하게 된다면 주옥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신분상승이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상승 자기 역량을 드러낼 때가 승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냐 행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매몰되어 있으니까 먼저 뭐가 들어왔냐 오행상 목이 들어왔냐 이런 경우 목을 갖고 목국투를 해야 합니다. 그걸 해야 돼요. 잡기격이죠. 잡기격. 목을 가지고 얘를 삽질과 괴질과 극을 발휘한다는 거죠. 극을 받아서 파헤친 다음에 물을 집어넣고 채를 가지고 하게 된다면 신금이 드러나니까 이런 건 장명할 때도 참 중요합니다. 오행상 수와 목에 관계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명 이렇게 타고났다면 그래야만 이 장명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이럴 때는 보석으로 본다면 매몰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목과 수의 기운 자체 그러니까 이게 합격인데 이것이 어느 대운에서 중격과 상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느 시기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죠. 이것이 그러나 계속 매몰되어 있고 드러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대운에 의해서 자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명리 통해서는 아, 이 사람이 어느 시기에 괜찮겠구나 아니면 계속 묻혀 있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석으로 볼 줄 압니다. 도세주옥 신금은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줘야 한다. 드러내려면 뭐냐? 흙에서 나와서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그 도를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임수의 작용이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렇게 이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사주에서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임수를 갖고 있는 해가 있습니다. 해자 신이 있어요. 해자신. 지지에서 해자신. 천간엔 임수. 지지에서 이 해가 있으면 상격 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신금은 해수를 어벌나게 좋아합니다. 어벌나게. 해 속에 임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갑목이 있으니까 수생목을 가니까 바로 수생목 돈까지 관련된 거죠. 자와 신은 약간 중격입니다. 중격. 얘는 오행상 목이 없으니까 얘는 너무 추우니까 그래도 물은 물이다는 거지 임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된다 이거 보죠. 얘가 들어올 때 굉장히 좋죠. 이런 식으로 해가 들어오면 해면이 하면서 얘를 극을 하면서 갑목이 극을 하면서 물을 공급해주면서 탁 치고 들어오니까 이런 때는 괜찮다, 찬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대운에서 해대운이 두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는 신금이 임수를 갖고 있으면 뭐냐? 가르치는 일, 선생, 상담 괜찮습니다. 서비스도 괜찮아요. 교육의 관계도 괜찮고 어쨌든 당연히 금이 수를 맞이해서 내가 움직이고 물을 통해서 오행상 목을 취할 수 있으니까 선생 통해서 재물을 취하고 강사, 강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병화가 있다. 병화는 당연히 인사가 있겠죠. 인사, 호랑이 자, 뱀사자에 이게 병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정관이에요. 신금에게 인이 있을 때는 정관이니까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소속. 소속과 관직이다 이렇게 보겠죠. 월급 받는 생활을 하라 이걸 이야기했죠. 이것이 있으면 월급이겠죠. 월급에 관계된 것이 괜찮다 이걸 이야기죠. 자 그럼 얘가 보석으로 설명했지만 칼과 나선으로 한번 봐보자. 어떤 때 칼과 나선으로 통변한 게 있냐. 예를 들면 신을 가지고 있는데 태어난 다음에 신월이에요. 뱀사자예요. 호랑이 인자예요. 갑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신이 신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신강하죠. 이 상태에서 인사신 삼형살이 있는데 얘가 이런 경우를 간목을 치겠죠. 이럴 때는 도끼 칼, 아니 칼낫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판검사로 가야겠죠. 검사로 가야겠죠. 아니면 경찰로 가야겠죠. 칼을 휘두르니까. 칼과 낫을 휘두르는데 의사로 가든지. 신약한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니까 이런 경우가 칼과 낫이다. 맵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이런 경우 인이라 병화가 이 안에가 있으니 이런 경우는 병화니까 결국 뭐냐 관 쪽으로 괜찮다. 그런데 영마니까 동사라고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부서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거나 혹은 부서 변동이 좀 많이 있는 것은 단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병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끼는 어떤 경우를 도끼로 하느냐. 신금이 웬 도끼냐. 신금은 가느다는 바늘로 봤는데 바늘로만 머릿속에 개념됐으면 천년만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신유 신유의 그 을 을유 있다. 을유월에 태어났다. 을유월 신유. 이걸 가지고 신유 배운 것이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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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 뾰족한 바늘. 이걸 갖고 신유일주고 유월에 태어난 이걸 갖고 바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건 바늘이 아니야. 도끼예요. 도끼. 이건 도끼예요. 도끼를 갖고 을목을 착살내버리는 거. 이때는 돈이 나 살아나질 못해요. 이런 게 바로 예전에 삥아리 잡는 데는 도끼가 대빠, 고래 잡는 데는 바늘이 대빠. 이건 삥아리를 잡는데 도끼를 갖고 쓰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삥아리를 잡는데 도끼 쓰면 어떻게 되니까? 삥아리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의 형체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돈이 있음과 동시에 사라진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가루가 되니까. 이게 바로 도끼를 갖고 삥아리 잡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이걸 얘기죠. 그래서 돈 이런 경우 통변할 때는 신금이 신유일주는 신유일주는 이거 신금은 이거 딱 하나만 있어도 돼. 아무리 옆에 주변에 화급금을 받아도 끄떡 없어. 얘는 거의 한다는 완성된 베어링이에요. 아주 다이아몬드 같이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신유일주만 있어도 실질적으로 일주 태어나도 아무리 화급금을 해도 마이웨이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기만의 삶을 가요. 니들 아무리 헛소리하고 지랄해봐라. 나는 내 길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대신에 고통을 받지 여기저기 받아도 끄떡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멘탈이 강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럴 때는 도끼로 해석해야죠. 그리고 통변할 때 뭐냐. 도끼를 가지고 이 도끼가 큰 나무를 베어야 아니 쪼개야 하는데 도끼 갖고 풀 베고 있다는 거예요. 풀을요.
그러니 뭐냐, 이걸 통변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많이 한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 이렇게 통변하지. 그래서 시행착오, 돈과는 인연이 없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과일은 그건 뭐냐? 신금에서 과일을 해석할 때는 통변할 때 과일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신을 갖고 있습니다. 신. 신미가 있어요. 정미가 있어요. 신금이 있네. 정화가 있네. 정화가 있네. 정화에서 화급금을 당했네요. 과일이 화기에 의해서 다 그림이 있을 때는 뭐냐? 썩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열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신금이 썩었다, 녹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바로 이것은 뭐냐?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타고남과 동시에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어느 시기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어느 대운과 어느 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가.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는 과일이, 우리가 과일을 열기가 많은 곳에, 냉동이 아니라 열기가 많은 창고에다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과일 일주일만 넣어보세요. 과일이 어떻게 되는가. 그 열기에 의해서 썩고 문드러진다는 걸 이야기해줘. 이렇게 해서 해석할 줄 알아라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보자.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보자. 임수하고 병화를 보자. 임수, 병화. 그런데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서비스업과 내가 가르치는 것,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인수만 있어도, 이렇게 인수만 있어도 서비스업이라 가르치는 거에 관계된 것은 기본적으로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다른 직업 가져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있냐를 봐줘야겠죠. 특히 상급이 있냐를 보겠죠. 이거 있으면 괜찮아요. 운에서 어느 시기에 크게 운을 맞이할 수, 볼 수 있으니까. 병화는 뭐냐? 무조건 관이겠죠. 소속이겠죠. 인과 사회 관계된 걸 봐주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근데 이것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왜? 안전하게 나가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사 형살이 있을 때는 이게 인사의 역사 그래도 신강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여러 가지 조금 강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칼잡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되면은 잘못 그 뭐냐면 깡패 건달해 드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의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검사가 될 수 있고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권유할 수 있는 사주죠. 이런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금을 갖고 있는 타고났을 때 상격이냐 중격이냐 합격이냐 볼 수 있고, 운에 의해서 합격에서 상격도 올라갈 수 있고 상격에서 합격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막히게 되면 그때는 합격으로 가실 그 시기에 대운에서 어려움을 겪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빨리 두 가지를 보자. 임수하고 병화를 보자. 임수는 뭐가 있냐? 해와 자와 신이 있다. 근데 해가 최고의 보약이더라. 해 속에 간목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하고 신은, 자는 왜냐하면 너무 냉하니까 임수가 있지만, 신은 임수는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신금이 원하는 재성이라는 글자는 없기 때문에, 오행상 목이 없기 때문에 조금 중격으로 보자 이걸 이야기해주고, 호랑이 인속에 병화가 있고 변사 쪽에 병화가 있는데 얘는 신금은 병화를 좋아하더라. 그것이 뭐냐? 정관, 관이니까 그럴 때는 소속으로 가는 것이 좋다. 아이들 치료 문제나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또 특히 신금을 갖고 있으면 이 호랑이 인자를 갖고 있으면서 자영업 사업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또 사업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술, 아니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화의 유무를 먼저 봐주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쪽이 나면 소속, 관직, 월급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공무원 시험 본다면 보세요 하는 것이고, 공무원 시험 본다면 조금 상황에 맞게 공부하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간 중에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 기토를 갖고 지금 신금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10간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주를 척 보는 순간 아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운에
관계를 놓고 보면서 하나하나를 분해해 보면은 즐거운 작업이 되겠죠. 사주 분석이. 특히 이런 경우 장명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명할 때도 큰 틀에서 대운의 흐름에서 어떤 쪽으로 가는가를 잘 봐줘야 돼요. 도끼냐 아니면 칼라시냐, 칼과 아니면 낫이냐, 보석이냐, 이런 부분이 먼저 선별이 되어준 다음에 장명이 들어가야겠죠. 그것을 좌지우지하면서 바로 대운이다. 대운의 조정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금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